일본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것 같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인들은 정말로 정말로 정치에 관심이 없죠.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지표 중 하나가 투표율인데 일본의 올해 참여한 선거 투표율이 52.05%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대선 투표율이 77.1%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낮죠. 지방선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같이 해드리면요. 한국 최근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이고 일본의 최근 지방선거 투표율은 27.46%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할까요? 간혹 선천적으로 일본인이 정치에 무관심하다, 옛날 사무라이 시절 때 신분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근데 1950년대에서 70년대 전공투가 활동하던 시절의 일본을 보면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만 이 시기를 거치면서 대중들은 점점 정치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나도 난폭한 시위를 이어나가면서 정치에 대해 학을 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969년에 하도 학생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 문부성이 고등학생의 정치활동 금지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도 이어지면서 젊은 세대의 정치 무관심을 초래했고요. 또 1980년대에 고도성장기에 이르면서 정치 자체에 관심을 안 두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거품 경제 붕괴가 되고 연이어 일본 정부가 실패를 거듭하면서 일본인들은 완전히 정치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투표에도 정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갈아엎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정권 교체가 되면서 국민이 원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앉히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그러지 않습니다. 당장 1955년 11월 결성된 일본 자민당은 긴 세월 동안 집권해왔습니다. 물론 몇몇 정권 교체기가 있긴 있었으나 자민당만큼 오래가진 못했고요. 현재까지도 자유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죠. 당장 일례로 2009년 8월의 중요한 총선거에서 당시 일본의 민주당은 정권교체 선거라는 강령을 걸고 사민당, 국민신당과 연립해 과반수 확보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 480석 중 308석을 확보하면서 정권교체에 성공했죠. 자유민주당 장기 집권에서 벗어나 변화해보고자 하는 일본 유권자의 뜻이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민주당이 여기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듬해 정권을 다시 자민당에 내줘야 했죠. 변화를 원해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결과는 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유권자는 계속 안정을 택하게 되었고 누가 집권하든 정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깊어지면서 정치에 더더욱 관심을 안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09년 투표율이 69.28%지만 현재는 52.05%로 상당히 투표율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일본의 이런 경향은 기성세대의 인식이 많이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기성세대는 누구를 뽑든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고 이 경험이 그대로 정치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성세대의 정치 불신은 그대로 젊은 세대의 무관심으로 이어졌는데요. 대다수의 20-30대 일본인 중 투표를 했다고 한 이들은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정치에 무관심한 것도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 기성세대를 탓할 수 없는 것이 어찌됐건 일본인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바뀌지 않은 일본 정치인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이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유권자를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죠. 정치권의 정책 경쟁 실종이 오늘날 무관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표밭이 넓은 중도층, 고령자를 겨냥한 대동소이한 정책을 남발하다 보니 유권자에게 있어서 차이도 흥미도 못 느끼게 하며 심지어 정치적 회의감을 느끼게 하고 있죠. 정말 큰 틀에서 주장의 격차가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권자들은 판단 기준을 정책이 아니라 당수의 지도력으로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드리자면 자유민주당이 연금생활자한테 최대 6만원, 하나를 60만원 정도를 제공한다는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야당이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입헌민주당은 연금의 최저보장 기능 강화, 국민민주당은 저소득의 연금생활자에게 최저 5만원 추가, 공산당은 전부 다 월 5만원 추가 이런 식으로요. 이렇다보니 다 비슷비슷하게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까 일본 유권자는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 안정을 원하는 일본 유권자들이 자유민주당을 선택하면서 자유민주당의 독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자유민주당의 집권은 꽤 오래 갈 겁니다. 일본인의 정치 무관심이 지금 당장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요. 자유민주당은 일본인의 정치 무관심을 활용하여 오히려 더 일본을 더 우경화시키고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장 현재 일본인들에 대한 근현대 역사 교육이 부족해서 한국의 과거사 문제 해결 요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는 더 많고요.